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제 3주차가 되겠고요. 교재는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운영인데요. 중개사무소 운영에서는 많게 나올 때는 7문제가 나오고요. 적게 나올 때는 뭐 5문제 나오는데요. 최근에는 6, 7문제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 운영 이 파트에서는 좀 쉬운 내용이니까 하나하나 이제 이해하면서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110쪽이 되겠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었습니다. 근데 중개사무소를 이제 운영을 하겠죠. 돈을 벌기 위해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거니까 일단 중개사무소라는 것이 있어야 되겠죠. 이 중개사무소는 건물인데 이 중개사무소 건물을 어떤 건물을 둬야 되고 중개사무소는 몇 개만 둬야 될지 일단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한 내용부터 보겠습니다. 그래서 교재는 111페이지로 바로 넘어오면은 조문은 제가 생략하고 이제 바로 110페이지에서 11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일반에서는 일단 중개사무소는 건물입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시면 중개사무소 건물 보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중개사무소예요. 근데 이 중개사무소 건물은 이 건물이 만일 이게 건물이라고 한다면 이 건물이 여기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 중개사무소는 이제 중개업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장소이기 때문에 이 중개사무소 안에서 거래 당사자를 설득시키고 계약서도 쓰고 그다음에 계약서를 보관하는 장소가 바로 이 중개사무소가 되는데 이 중개사무소는 이 사무소가 어디에 소재하고 있냐, 이 소재지가 어디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중개사무소가 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그다음에 이제 노량진동에 있는 그런 건물이다라고 한다면 이 중개사무소 건물 이 동작구에 있다는 걸 이유로 등록관청이 결정됩니다. 등록관청이란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시장이나 군수나 구청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바로 이제 동작구청장이 등록관청 역할을 하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 중개사무소는 나중에 공부하겠지만요. 법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를 할수 있는 지역이 결정됩니다. 우리나라 개공은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 그런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전국에 소재한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이 자기의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즉, 특별시, 광역시, 도. 여기를 업무지역 관할을 합니다. 그래서 법개공과 공개공은 전국에 소재한 중개 대상물을 중개할 수 있지만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있는 중개 대상물에 한해서만 중개를 업무로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업무지역이 이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밖에도 이제 나중에 계속 공부하겠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주택이라는 부동산에 대해서 중개를 완성시켜줬을 때, 즉 주택에 대해서 거래계약을 체결시켰을 때 보수를 받을 때이 보수는 자기 중개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의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되고, 만일 광역시 지역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광역시 조례에서 정한 대로 보수를 받아야 되고, 만일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라면 주택을 중개했을 때는 경기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겠죠. 따라서 중개사무소 건물이 어디에 소재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세 가지가 결정되는데, 일단 등록관청이 결정된다. 그 다음에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적이 결정되고 주택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있는 조례가 결정된다. 이세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중개사무소는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단 하나, 이 중개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 이런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둬야 돼요. 따라서 가짜 건물, 즉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 여기는 안 됩니다. 가설 건물이라는 것은 가짜 건물 또는 임시 건물인데요. 모델하우스가 되겠죠. 그래서 가설 건축물에
있는 그런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두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물론 건축물 대장에 기재가 된 건물로 사무소를 두게 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단 예외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아직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진 않았지만 준공검사를 받았거나 또는 준공허가를 받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사용허가 등을 받은 건물 이런 건물은 사무소로 사용해도 됩니다. 그럴 뿐 이 중개사무소 건물에 대해서 다른 제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면적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크건 적건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뭐 최소 10제곱미터 이상 되는 건물로 유지해야 된다는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린 것이죠. 그래서 건물 제한이 일체 없습니다. 또한 이 중개사무소를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 사용해도 되지만 다른 개업공인사, 예를 들면 을, 병 등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이 중개사무소를 사용해도 됩니다.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개업공인사 혼자 단독 사용해도 되고 또는 그렇지 않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가능하다는 거죠. 예.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개념을 갖고 그럼 이 중개사무소는 건물인데 이 중개사무소는 몇 개를 둘 수 있냐. 중개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개수가 제한이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공인중개사법 13조 1항에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한 개만 둘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한 개만 둘 수 있는 건지 둘 이상의 중개사무소를 둘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한 개만 둬야지 둘 이상 설치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놨어요. 만일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했다면 어떤 제재를 받느냐. 둘 이상의 사무소를 만일 설치했다면은 개업공인중개사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어요.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업무정지만 할 수도 있는데 이를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형벌도 가는데 형벌은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거나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형벌을 처하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도 같이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둘 이상의 사무소 설치가 가능합니다.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니라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둘 이상의 사무소를 둘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본사 건물이 있어요. 이게 만일 주된 사무소라면 주된 사무소를 우리는 공인중개사법 내에서는 본사 건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본사 건물 외에 플러스 지점 건물도 둘 수 있는데 이 지점 건물을 공인중개사법 내에서는 분사무소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분사무소도 둘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고 있는 그 시군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별로 하나씩은 시군구마다 하나씩은 또 둘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라는 건물을 별도로가 둘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개업공인중개사의 종류가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도 있고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러한 개업공인중개사들은 중개사무소는 다 있어요. 건물 중개사무소가 있어야지만 등록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개사무소 건물 외에 별도로 천막이나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시설물을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임시중개시설물이라는 것은 임시로 설치하여 중개활동하는 시설물인데요. 우리는 보통 천막이나 파라솔 등을 여기를 말하는 거죠. 예. 우리는 이제 속칭 이제 떴다방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천막 설치했다가 또는 파라솔 설치했다가 상담하고 중개하다가 또 옮겨서 다른 데 가서 또 중개하고 이렇게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시설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 만일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면 어떻게냐.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했다 하더라도 제재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즉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으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등록을 취소하지 않는다면 그때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은 등록을 취소하거나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까지 하죠. 그럼 앞으로 공부하면서 원칙적으로 중개사무소 하나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지 둘 이상 설치하면 안 되는데 둘 이상 설치했을 때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즉 등록을 취소하거나 등록 취소 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업무정지 처분. 따라서 등록 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중에 하나 행정 처분할 수 있고 또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이는
임시중개소를 설치했을 때도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 처분하거나 둘 중에 하나 행령 처분하고 거기다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벌도 같이 한다는 거, 제재사항이 똑같다는 거 같이 알아두세요. 따라서 둘 이상 설치했을 때 제재사항이나 천막 등 이동용이나 임시중개소를 설치했을 때 제재사항은 똑같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플러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한다는 거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112페이지를 보면요, 법인의 분사문서 설치가 나오는데요, 이것이 중개사무소는 한 개의 사무소만 두는 거지 둘 이상 설치하면 안 되는 게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법인인 개업회사는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법인인 개업국 있는 회사가 주된 사무소에 이 분사무소 설치하는 거는 어떻게 설치하는지 이게 해마다 시험 문제 나오니까 거기다 별표를 새겨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재 112쪽 법인인 개업국 있는 회사, 여기서는 법인이란 법개공을 말합니다. 법개공의 분사무소 설치, 여기서 별표 3개 해놓으세요. 시험에 꼭 나와요. 자, 그러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만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고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 즉 공개공, 부개공은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적으로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이 법인을 우리는 특수법인이라고 하는데, 특수법인 예를 들면은 농업협동조합이 여기에 해당되겠죠. 이와 같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와 부칙 6조 2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분사무소 설치를 하려면은 일정한 기준을 갖춰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에 대한 과정이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는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춰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춰야지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수 있죠. 그래서 분사무소 설치 기준 갖춘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기준 갖춘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해야 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청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죠.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은 분사무소 설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마쳤음을 증명할 수 있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해 줍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교부해 주면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을 분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게시를 하고 그 다음에 업무를 개시라는 것은 업무를 시작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자, 그러면 이와 같은 과정에서 분사무소 설치 기준, 이거 아주 중요하니까 별도로 별표 두 개 놓으세요. 자, 그럼 분사무소 설치 기준 중에서 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그 첫 번째가 바로 분사무소 설치 지역입니다.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어디에 둘 수 있느냐. 본사 건물 외에 추가로 지정 건물을 두는 거죠.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여기는 제외한 시군구에만 둘 수 있습니다. 만일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 등에 있다면 동작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만 둘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다면 동작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둘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때 시군구 할 때 시는 이 시는 구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시를 말합니다. 따라서 어느 시에 구가 설치되어 있다면 구마다 하나씩은 놔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된 사무소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설치할 수 있대. 그것도 시군구마다 한 개씩만 가능하지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된 사무소가 있다면 동작구를 제외한 나머지 시군구에는 하나씩은 다 둘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 서울특별시에 있는 다른 구, 예를 들면 서초구에도 둘 수 있고 강남구에도 둘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강남구, 뭐 서초구, 뭐 마포구, 뭐 이와 같이 동작구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하나씩 다 둘 수 있고 광역시에도 구가 있잖아요. 광역시도 각 구마다 하나씩 둘 수 있어요. 또한 특별시 광역시가 아닌 도에도 시가 있죠. 예를 들면 경기도 성남시 하면은 성남시라는 시에는 거기 수정구, 뭐 분당구 있어요. 그러면 성남시라는 시에도 구가 여러 개가 있으면 각 구마다 하나씩 둘 수 있죠. 예를 들면 분당구에도 하나 둘 수 있고 뭐 수정구에도 하나씩 둘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주된 사무소를 제외한 시군구마다 분사무소를 하나씩 둘 수 있다라는 거를 기억하세요.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모든 시군구에 둘 수 있다 해도 틀리고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포함한 시군구에 포함하여 시군구마다 둘 수 있다 해도 틀린 거예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는 분사무소 못 둔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분사무소에 지점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지점장을 공정회사법령에서는 책임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 책임자에 대한 요건을 둘로 나눠봅니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자격인 사람을 책임자로 둬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할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 즉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를 둘 수 있는데 그렇지만 특수법인은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것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은 이와 같은 요건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수법인의 분사무소 책임자는 공인중개사이어도 되지만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어도 상관이 없다는 것 아주 아주 중요한 거 알아두세요. 또한 이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책임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1년 1년 이내에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실무수습도 포함해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할 것은 과거에 실무교육을 받고 개업공인중개사가 됐거나 또는 과거에 실무교육 받고 소속공인중개사가 되었다가 폐업이나 퇴직 후 1년 이내에 이 법인의 책임자가 되고자 할 때는 이때는 실무교육을 면제받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실무수습을 포함하여 실무교육을 받아야 된다는 거. 요거 두 가지 요건을 합치면은 나중에 뭐 총 다섯 가지가 되는데 아주 책임자 요건 중요해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된다. 그렇지만 특수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있는 자를 책임자로 두지 않고 자격 없는 자를 책임자로 둬도 된다. 또한 책임자는 실무교육 받아야 된다. 실무교육이 뭐 연수교육이니 직무교육이니 예방교육이니 다른 교육으로 바꾸면 틀리다는 것도 유념하셔야죠.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는 분사무소에서 업무하다가 손해를 발생시킬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분사무소는 이 건물이 있는데 이 분사무소 건물은 모든 건물을 다 분사무소로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적인 건물에 대한 기준이 똑같이 분사무소도 적용됩니다. 중개사무소 건물은 원칙적으로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지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두면 안 된다 그랬죠.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준공검사, 준공허가, 사용승인, 사용허가 등을 받은 건물로 중개사무소를 둬도 된다 그랬죠. 요 기준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래서 중개사무소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 된다. 따라서 가설 건축물 대장, 즉 가설 건물로 두면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두면은 안 된다라는 거. 근데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준공검사나 준공허가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라는 거 그대로 적용됩니다. 근데 마지막 네 번째 분사무소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거래 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켰을 때도 배상을 해야 되는데 배상할 돈이 없을 것에 대비해서 분사무소 별도로 보증을 설정해야 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기 전에 먼저 보증을 설정해야 됩니다. 이 보증은 보험 등을 가입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한 개 분사무소당 최소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을 해야 됩니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처음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신청할 때는 보증을 설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분사무소 설치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전에 먼저 보증을 설정하는 차이점을 기억하세요. 요 총 네 가지지만 책임자 요건을 두 가지로 나누면은 총 다섯 가지로 분류가 된다는 거 알아두셔야 돼요. 이 어떤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으면 그때서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관청에다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표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하는데 이 대표자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이 있어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는 여러분 책에 115페이지에 있는데 나중에 한번 참고로 보시고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라는
서식을 작성해서 제출을 하는 거예요.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하는 대표자가 누구이고, 법인의 명칭은 뭐고, 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대표자는 누구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다. 근데 분사무소는 소재지가 어디 있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누구다라는 것을 기재하여 분사무소 설치 신고합니다라고 이 신고서를 제출하는 거죠. 이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첨부하는데, 일단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분사무소를 뒀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는데, 분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에 있다라고 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분사무소가 주된 사무소가 소재한 시군구에 있다, 주된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 설치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는 첨부하지 않고요.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합니다. 일단 책임자. 이 책임자가 실무 교육을 수료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실무 교육 수료 확인증 사본을 냅니다. 그렇지만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지금 현재 제출하지 않습니다. 네, 이거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이 직접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의사에게 확인을 요청하기 때문에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은 이건 제출하지 않는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에 대한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죠. 만일 타인의 건물을 임차했으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것이고, 전세했으면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는 거죠. 그래서 분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건물 확보 서류 첨부하죠. 그다음에 이제 분사무소에 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보증 설정 서류 요걸도 제출하죠. 그러면은 요세 가지가 바로 이제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같이 첨부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주의할 것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하더라도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 않는 것이고,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즉 법인 등기부를 말하는데, 법인 등기부도 제출하는 것도 아니고 책임자의 사진을 제출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그럼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이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께서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날로부터 순차적으로 세 가지를 해야 돼요.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고 나서는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는지 확인한 다음에 7일 이내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빌증을 교부합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 빌증에는 이 주된 사무소가 어디 있고 분사무소가 어디 있는데, 주된 사무소의 대표자는 누구고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누구다, 몇년몇월 며칠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음을 증명합니다 해놓고, 밑에는 이제 분사무소에 사용할 인장이 뭔지, 등록한 인장을 여기다 찍도록 되어 있죠. 그리고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 직인을 뻥 찍어서 신고 필증을 줍니다. 만일 주된 사무소가 만일 서울특별시 동작구 노량진동에 있다면 동작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신고 필증을 주는 거죠. 그럼 이 신고 필증을 분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고 분사무소도 업무를 시작하게 됩니다. 근데 분사무소 안에 게시하는 서류는 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로 세 가지를 또 게시합니다. 그래서 책임자의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도 게시하죠.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는 자격증을 제출하는 게 아니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주된 사무소 관청이 다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격증, 책임자의 자격증 원본은 분사무소에 게시해야 됩니다. 참고적으로 분사무소에는 이 책임자는 꼭 있어야 돼요. 책임자 꼭 있어야 되는데, 책임자 외에 별도로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를 추가로 둘 의무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소속공인중개사를 추가로 고용했다면 소속공인중개사의 자격증 원본도 게시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분사무소에도 보증을 설정해야 되니까 보증을 설정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고, 그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중개를 하다가 중개를 완성시키면은 보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중개 보수를 어떻게 받을지 보수 및 실비에 대한 요율 및 한도액 표도 같이 게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총 신고필증, 책임자의 자격증 원본, 보증 설정 서류,
중개 보수면 실비표 이런 걸 다 게시하고서 업무하는 거예요. 그런데 분사무소 설치신 걸 받은 주된 사무소 관청은 세 가지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신고필증 요거를 교부하는 게 제일 첫 번째예요. 그래서 주된 사무소 관청이 하는 것은 제일 첫 번째는 신고필증 주는 거다.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나서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은 뭘 하냐면은 신고필증을 교부하고 나서는 두 번째는 분사무소 소재 지관을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 받은 사실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만일 주된 사무소를 동작구에 뒀어요. 근데 분사무소는 만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뒀다고 가정해 봐요. 그러면 해운대구에다가 분사무소를 뒀는데도 불구하고 해운대구청장한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 것이 아니라 주된 사무소 관청인 동작구청장한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 해운대구청장은 자기 관할 지역에 법계공의 분사무소가 설치된 사실을 모르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니네 해운대구에 분사무소가 설치됐으니 그 법인의 분사무소를 감독할 것을 이렇게 통보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통보해 주는데 이 통보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하고 지체 없이 누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인 누구한테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주된 사무소 관청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 교부하고 나서 그 다음에 뭐까지 하냐면은 다음 달 10일까지 공인중개사 협회에다가 통보도 해주는 거죠. 그래서 협회도 통보도 해줍니다. 그럼 주된 사무소 관청이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고 순차적으로 세 가지 하는 거. 제일 첫 번째는 신고필증을 7일 이내에 준다. 그 다음에 신고필증 주고 나서는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 통보한다. 세 번째는 협회에도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을 통보한다.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 신고필증을 분사무소 안에 게시해놓고 업무를 시작을 하는데 신고필증을 잃어버리거나 못 쓰게 됐을 때는 신고필증을 다시 재교부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데 재교부 신청은 신고필증을 교부한 관청이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기 때문에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재교부 신청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두면 되겠죠. 교재 110 5페이지를 한번 보면은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사무소 설치 신고할 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 서식 제출한다 그랬죠? 그래서 거기에 신고하는 사람은 대표자다. 대표자 인적상 그다음에 본사가 있어요. 밑에 본사라는 것은 주된 사무소 건물인데 주된 사무소의 명칭 소재지가 어디다. 그 밑에는 분사무소의 소재지는 어디 있고 책임자는 누구다. 그리고 몇 년 몇 월 며칠 날 분사무소 설치 신고 있음을 증명합니다라는 것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셨고 한 장 넘어가면 116페이지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이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사진을 붙입니다. 사진. 이때 사진은 책임자의 사진을 붙여서 줍니다. 그래서 책임자의 이제 일단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에 책임자의 여권용 사진을 붙이고 주된 사무소 대표자는 누군데 중개 법인인 개업구세의 중개 사무소 명칭은 어디 있고 그다음에 주된 사무소 소재지는 어디 있다. 근데 분사무소 소재지는 어디 있는데 책임자는 누구다. 그 다음에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등록인장은 어떤 거다 이런 것도 그냥 찍고 그 다음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했음을 증명한다라고 해서 주된 사무소 시군구청장 직인을 찍어서 신고필증을 준다 이거죠. 이런 내용을 좀 이해를 하시면서 공부하면서도 이렇게 분사무소가 설치 신고되고 그 다음에 신고필증을 주된 사무소 관청이 주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7페이지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보겠습니다. 공동사용도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데요. 아까 중개사무소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이 없다 그랬죠. 제한이 있는 것은 가설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사무소를 두면 안 되고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로 두거나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로 둬야 된다. 그 외 나머지는 제한이 없기 때문에 사무소 면적 제한도 없고 개업공인중개사가 혼자 단독으로 사무소를 사용해도 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공동사용에 대한 내용 혼자 쓰는 것도 가능하지만
다른 개업공인사와 함께 공동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공동사용에 대해서는 특별히 판서하지 않고 책으로 한번 정리해볼까요? 117쪽 양가를 1번 사무소의 공동사용 목적이 있습니다. 1번을 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즉 혼자 사용하게 되면 월세도 혼자 내니까 경제적인 부담도 가고 또한 혼자 사용하게 되면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정보 교류도 좀 부족하니 한 개의 중개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이 사용함으로써 정보도 교류하고 그 밖에 경비도 절감하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같이 쓸 수 있다 이거죠. 네. 공동으로 사용해 드리면 없기 때문에 같이 사용해도 되고 그냥 혼자 사용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특히 반가로 3번을 보면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미리 등록한 층에 공동 사용해도 됩니까? 이런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혼자 쓰면 경비 많이 들어가니까 다른 개업에서 그냥 함께 사용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등록한 층에 미리 허가, 승인, 인가 이런 거 받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또한 네 번째 공동 사용하면서 우리께 이렇게 공동으로 이용하자라는 운영 규약을 별도로 정할 필요도 없고 운영 규약을 정했다 하더라도 이를 등록한 층에 별도로 신고할 의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공동 사용하고 싶으면 그냥 사용하는 거예요. 이와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데 대한 제한은 원칙적으로 밑에 보면 제한이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일정 면적 이상의 사무소 이어야 된다 이런 제한도 없는 것이고요. 개공의 종별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공개공끼리만 같이 사용해도 되고 법개공, 공개공, 부개공이 함께 사용해도 상관없습니다. 따라서 종별을 달리하여 혼합해서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거죠. 또한 숫자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두 명이 같이 사용하건 다섯 명이 같이 사용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반가로 2번 공동으로 사용하는데 일부 제한이 있습니다. 공동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게 있습니다. 즉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럼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함께 사용할 수 없는데 그게 바로 음영박스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읽어볼까요? 업무의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승낙서를 주는 방법으로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해놨어요. 즉 제가 업무 정지 받은 개공이라고 가정할까요? 그런데 다른 개공이 이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공에게 같이 쓰라고 공동 사용하겠다고 승낙 좀 해달라고 했을 때 이 업무 정지 개공은 다른 개공에게 공동 사용하도록 승낙해주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만 다만이 중요해요. 다만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 해놨습니다. 그 말은 갑을병 3명이 개업공인중개사가 예를 들어서 함께 공동 사용하다가 그 중에서 갑이라는 개업공인중개사 한 명만 업무 정지를 받았다 가정해봐요. 그럼 업무 정지 안 받은 을, 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어떡하냐? 업무 정지 안 받은 을, 병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업무 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같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중에 나중에 어떤 개업공인중개사가 업무 정지 처분을 받았다면 그 업무 정지 처분 받은 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에 나오면 안 되고 업무 정지 받기 전부터 그 전부터 같이 사용하던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의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업무의 정지 기간이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을 위하여 사무소 이전 신고를 하는 방법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즉 제가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예요. 그런데 이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사무소를 이전하겠다.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일체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없는데 그 중에서 1번 업무정지 개공의 사무소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이전해 온다고 할 때 승낙해줘도 안 된다는 것이고 또한 반대로 업무정지 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로 이전하는 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 그렇지만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공동사용 중인
업무정지 안 받은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한 장 넘어가면요. 동그라미 2번 한번 볼까요? 118페이지.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의 분사무소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업무의 정지기간 중에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까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주된 사무소 건물 외에 분사무소 건물을 둘 수 있는데요. 이 분사무소 건물을 사용권을 확보해야 돼요. 이때 사용권 확보할 때 법인 소유 건물로 확보해도 되고 타인의 건물을 전세하거나 임차하거나 사용 대체하거나 그 밖에도 지금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방법으로 그 공동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사무소 둘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다른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사무소 건물을 확보할 때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이용하여 분사무소를 둘 수는 없고, 업무정지 안 받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사무소를 확보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분사무소를 확보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양가로서 한번 118페이지 사무소의 공동 사용 방법이에요. 중개사무소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로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또는 아직 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하려면 중개사무소 건물을 미리 확보해야 되는데 지금 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공동사용 승낙을 받는 방법으로 공동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가로서 한번 공동사용 방법 읽어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사무소의 신규 등록 또는 이전 신고 등의 방법으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그래서 등록 신청할 때 미리 사무소 확보해야 되는데 기존에 중개업을 하고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을 받아서 중개사무소를 확보하여 등록이 되면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또는 이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이전하여 같이 사용할 수도 있다 그 말이 되겠죠. 네. 자, 그런데 따라서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또는 사무소의 이전 신고를 하는데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첨부해야 된다. 중개사무소를 확보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중에서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가 같이 써도 돼라는 승낙서를 줬다면 그 승낙서도 사무소 확보 서류 중에 하나로 인정하겠다 그 말입니다. 특히 다음 문짐을 읽어볼까요? 특히 다른 사람의 건물을 임차하여 사용 중인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건물을 임차한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제출을 해야 되는 거지 건물주인 임대인의 승낙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양가로서 사무소의 공동 사용에 따른 운영 책임인데요. 중개사무소를 다른 개업공인에서 같이 쓰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업무의 효율적 수행, 즉 경비 절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으로 사용을 한다 하더라도 각종 의무와 각종 책임은 구성 개업공인중개사가 따로따로 의무를 부담하고 따로따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따라서 보증 설정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인장 등록도 따로따로 해야 되고 또한 등록증을 게시하는 것도 각자의 개업공인중개사가 각자 따로따로 다 게시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의무 책임은 따로따로 이어진다. 또한 반거래 번 직원을 고용하는 것도 각자 따로따로 고용해야 됩니다. 따라서 갑을병 3명의 개업공인중개사가 한 개의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해서 어떤 소속 공인중개사나 보존을 공동으로 고용할 수는 없습니다. 공동으로 고용하게 되면 그 고용인은 여러 개업공인중개사에 다 이중 소속되는 꼴이기 때문에 직원도 따로따로 고용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겠죠. 또한
단가로서 한번 보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도 구성개업공인중개사별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부칙육주이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가 만일 사무소 하나를 같이 사용한다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상관없이 전국에 소지한 중개대상물을 준비할 수 있지만 부칙육주이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소지하고 있는 특별시 광시 도 내에 있는 중개대상물만 중개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부칙육주이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도 즉 시도 내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기 때문에 설령 법개공 공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법개공 공개공처럼 업무적 전국이 돼서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중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있는 특광도 내에 있는 즉 시도 내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반가로서 한번 볼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도 사무소입니다. 그러니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 외에 추가로 사무소를 설치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한 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는 것이지 둘 이상 사무소를 둘 수 없다 그랬죠. 따라서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예를 들면 공개공이나 부개공이 같이 사무소를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공동 사용하는 사무소 외에 추가로 더 사무소를 더 둘 수는 없습니다. 만일 추가로 더 사무소를 둔다면 등록한 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또한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까지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될 사항이죠. 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중개사무소 설치 일반으로서 원칙적으로 사무소는 하나만 둘 수 있는데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 둘 수 있다라는 내용, 그다음에 공동 사용하는 것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볼까요? 자, 칠판 보면서 한번 정리합니다. 중개사무소라는 건물은 업무의 중심이 되는 장소인데 이 등록관청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 소재지가 어디에 따라서 등록관청이 결정된다. 그 이유는 등록관청은 중개사무소 건물이 있는 시군구청장이기 때문이다. 또한 사무소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법부칙육주이항에 규정된 개업공인중개사의 업무적이 결정된다. 그 이유는 법개공과 공개공은 전국의 부동산을 중개할 수 있지만 부개공은 자기 사무소가 소재하는 특별시 광역시 도 내에 있는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중개사무소 건물이 어디에 위치하느냐에 따라서 주택에 대한 중개보수를 받을 때 그 사무소 소재지 특광도 조례에서 정한 대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주택의 중개보수를 어떻게 받을지 그 지역의 조례가 결정되는 것이다. 중개사무소는 면적 제한도 없고 혼자 쓰건 단독 사용하건 제한이 없지만 중개사무소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지 가설 건물은 안 된다.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에 아직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준공검사, 준공승인, 준공허가, 사용승인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 이같이 중개사무소는 원칙적으로 한 개만 두는 것이지 둘 이상 둘 수는 없다. 둘 이상 두면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법개공은 주된 사무소 건물 외에 분사무소 건물을 추가로 둘 수 있다. 그렇지만 법개공 외에 공개공, 부개공은 분사무소 둘 수 없다. 또한 법개공이건 공개공이건 부개공이건 천막이나 파라솔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중개설물 설치는 안 된다. 만일 임시중개설물을 설치했다면 등록관청은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법원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데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분사무소 둘 수 있다. 분사무소 설치하려면 먼저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춰야 되는데 첫 번째 분사무소 설치할 수 있는 이 지역은 주된 사무소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에만 설치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도 시군구마다 한 개씩만 가능하다. 두 번째는 책임자인데 이 지점장을 책임자라고 한다. 책임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둬야 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고 자격이 없는 사람을 책임자로 둬도 된다. 또한 분사무소의 책임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또한 분사무소 건물도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이어야지 가설 건물은 안 된다.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기 전의 건물이지만 준공검사 등을 받은 건물은 가능하다. 또한 분사무소에 미리 보증을 설정하는데 한 개 설치할 때마다 추가로 1억 원 이상의 보증을 설정해야 된다. 분사무소 설치
기준을 갖췄으면 주된 사무소 시군 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한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는 대표자가 하는데 대표자는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를 작성해서 이를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하는 것이다. 중요하니까 꼭 알아둔다. 이때 분사무소 설치 신고서에 세 가지 서류를 첨부한다. 하나는 책임자의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두 번째 분사무소 건물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음을 증명 서류, 세 번째는 분사무소 보증 설정 서류, 세 가지를 첨부한다. 그렇지만 책임자의 자격증 사본 제출하지도 않고 법인 등기부 책임자 사진을 내는 것은 아니다. 분사무소 설치 신고를 받은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순차적으로 세 가지를 한다. 제일 첫 번째는 7일 이내 신고필증을 교부한다. 신고필증 교부하고 지체 없이 분사무소 시군구청장에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받은 사실도 통보하고 신고필증 교부하고 그 다음에는 다음 달 10일까지는 협회에 통보한다. 신고필증을 받아서 이 신고필증을 분사무소 안에 보기 좋은 곳에 게시하는데 신고필증뿐만 아니라 책임자의 자격증 원본 보증설정 서류 그다음에 중개보수실비표도 함께 게시하고 업무를 시작한다. 또한 중개사무소는 혼자 사용해도 되고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다 가능하다. 그렇지만 다만 업무정지 기간 중에 있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업무정지 안 받은 다른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를 그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하는 것은 방법은 등록 신청할 때 또는 사무소 이전 신고할 때 그 중개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승낙서를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하고 또는 이전 신고할 때 그 승낙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할 뿐 모든 의무는 각자 지는 것이다. 또한 직원도 각자 고용하는 것이다. 또한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그 공동 사용하는 사무소도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 외에 추가로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는 없다. 또한 부개공이 법개공이나 공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업무 지역이 전국에 있는 부동산을 다 중개했다는 것은 아니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사무소가 소재하는 시, 도 내에 부동산만 중개할 수 있다. 이런 것을 개념을 싹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은 교재 119페이지 사무소의 명칭, 사무소의 이전, 그 밖에도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용인 이런 내용을 갖고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사무소 명칭에서 만날까요? 수고하셨습니다.